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문재인, 이 개버린으로 유명하죠. 이 개버린 문재인이 그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중에 토리가 있는데 그 토리가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토리의 죽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는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그리고 추천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어제 문재인이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알린 건데요. 퍼스트독 토리 세상 떠났다. 먼저 떠난 마루 옆에 묻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키우던 그 개가 이제 여러 마리 있는데 마루가 이제 먼저 죽고 마루가 이제 죽어 있는 마루가 이제 있는 그 묘소 옆에 토리를 이제 묻어줬다는 건데 이게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가족의 많은 사랑 주고 많은 사랑 받았다. 편하게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토리를 떠나보내며 오늘 새벽 반려견 토리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오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 때문에 두 달 전부터 좋아하는 새벽 산책을 함께 못 다니고 병원에 다니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다가 끝내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12살이니 오래 산 편입니다. 또 다행히 우리 가족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토리는 유기견이었다가 입양된 후 우리 가족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언론으로부터 퍼스트독이라는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리는 화장해서 우리 집 밭 옆 나무들 사이에 묻혔습니다. 토리가 평소 놀던 곳이고 먼저 떠난 마루가 묻힌 옆자리입니다. 토리를 사랑하며 아껴준 많은 분들께 감사와 함께 대신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요 글만 얼핏 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가 되는 대목이 뭐냐 지금 12살 지금 심장질환이 오랜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난 이게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문재인이 그 바나나 풍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조금 안 준다고 반환을 해버린 그래서 개버린이라는 그 별명을 달게 돼요. 그 풍산개들 그때 그 반환들 당시에 그 개들의 상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완전히 무슨 뭐 거의 세 달 굶은 애들처럼 거의 무슨 핵핵되면서 거의 혈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대체 밥은 제대로 먹인 건지 잠은 제대로 재운 건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아지들 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이 토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심장질환을 오래 앓고 있었다는 건데 나는 이 인간이 진짜 제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제때제때 받게 해줬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본인 말로는 병원을 다녔다고 하는데 12살이니 오래 산 편입니다. 이 대목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 요즘 강아지들이요? 12살이 오래 산 편인가요, 여러분들? 뭐 저는 강아지를 뭐 안 키워봐가지고 뭐 체감도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요즘 강아지들 웬만하면은 12살 넘게 사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살이니까 오래 살았다. 이 얘기가 뭔가 아니 나 이번에는 나 의심하지 마라. 얘는 내가 진짜 잘 먹이고 치료도 잘 받게 해주고 잘 키웠다. 그러니까 12살 정도면 야 그래도 내가 오래 잘 키운 거 아니냐. 약간 본인을 약간 항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면 실제로 그런 어떤 논란이 있었으니까 예전에. 자, 그래서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 이제 있는데 네티즌들도 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요 반응이. 개버린 주제에 반려인인 척 역겹다 이런 좀 반응도 있고요. 요즘 견생 12년은 많은 측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문재인이 잘 보살폈다면 못해도 15년은 좋게 살았을 겁니다. 키우던 개를 보조금 안 나온다고 버린 문재인이 반려인인 척하는 꼴이 참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이 토리가 문재인이 아닌 다른 정상적인 반려인 밑에서 컸으면은 과연 12년밖에 살지 못하고 갔을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증거는 없지만 아니 강아지 12년이면 얼마나 못 산 건데요. 관리를 잘 못했나 보네. 지금 보세요. 다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다 반려인들이지 않겠습니까? 반려인들이 다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12년 산 게 뭐가 오래 산 거냐.
자, 첫 김정은 어버이놈이 준 풍산개도 버린 개버린 주제에 애기린인 척좀 그만해라. 다 이런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산개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 인간은 강아지가 그냥 본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기만 하면은 이거 의심되는 거야, 진짜. 정말 이거 굶겨 죽인 거 아닌지. 그냥 아예 아픈 개를 갖다가 심장 뭐 질환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개를 갖다가 아예 방치를 하다가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린 건 아닌지. 이걸 뭐 특검 수사 들어갈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울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간에 이 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이번 생에 문재인 같은 인간 밑에서 사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다음 생에서는 진짜 좀 좋은 반려인 밑에서 좀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간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